이 영상이 50만 뷰가 넘으면 어머 움직여 어? 왜 좋아했을까요? 꽉 넣어주면 잠깐만. 자, 이번 시간 해볼 피규어는요,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습니다. DC 피규어를 준비를 했고요. DC의 따끈따끈한 신상들입니다. 저스티스 리그의 슈퍼맨과 아쿠아맨, 단독영화부전의 아쿠아맨 되겠습니다. 아, DC 피규어들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고. 조회수가 반백이 줍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한 달 전에 리뷰했던 배트모빌, 그 녀석이 벌써 93만 뷰가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100만 뷰를 향해 가고 있는데, 물론 피규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DC 자체로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 녀석들이 조회수가 두 개 했는데 50만 뷰가 넘잖아요.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DC 피규어 하나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으니까. 시작 전에 여러분 좋아요 얼른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떤 거부터 해볼까요? 그래요, 178만 명 든 저스티스 리그보다는 500만 명이 넘게 들은 아쿠아맨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아쿠아맨이 조커가 개봉 전까지는 DC의 관객수 1위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커가 이 아쿠아맨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쿠아맨의 마크와 함께 아쿠아맨이 이렇게 붉게 오르는 모습들 보이고요. 색깔이 청록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색깔이 좀 되어 있고, 아쿠아맨이라고 써 있고, 아쿠아맨이라고 했습니다. 단독 영화 버전 이전에 제가 저스티스 리그 버전의 아쿠아맨도 리뷰해서 보여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녀석도 10만 뷰가 안 됐죠? 50만 뷰는 못 넘을 거다. 아, 비슷한 느낌의 창이 비슷하다라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패킹이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때 저스티스 리그의 창도 피규어 위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었는데, 단독 영화 버전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하지만 창 자체가 다르고 옷도 다르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연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진 게 있는지. 아, 잠시만요. 어머? 이게 좀 이상한데? 제이슨 모모아의 헤드입니다. 딱 봤을 때 오른쪽 왼쪽의 눈동자 위치가 살짝 다른 느낌은 저만의 그런 느낌일까요? 하여튼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오렌지색 눈동자의 오른쪽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식모는 아닙니다, 여러분. 딱 보시다시피 조형모인데, 목이 움직일 때마다 조형모가 뜰 수 있는 거는 감소해야 되겠고요. 턱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스티스 리그 버전의 아쿠아맨과 뭐 흡사한 헤드 조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건 금색 갑옷입니다. 너무 멋있게 되어 있고, 특히 이 황금색 비닐 부분이 일체형이고 재질이 고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움직일 때는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보기에는 되게 좋은 그런 수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움직였을 때는 이렇게 좀 볼관절들이 보일 수는 있지만 액션 피규어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옆으로 봤을 때도 가슴 근육부터 복근 그리고 팔이랑 엉덩이 부분도 멋있게 잘 빠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빛는 느낌을 표현을 해준 것 같고요. 비닐 자체가 단단한 느낌이 아닌 움직임이 가능한 소재로 되어 있고, 오른쪽 왼쪽 어깨도 움직여 어? 안쪽에서 빠진 것 같아요. 시작부터 좀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명색이 물리치료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팔이 다시 좀 들어간 느낌이고, 갑옷들 모습들도 굉장히 예쁘게 이 황금색의 녹색 영화 마지막에 장면들을 촥 표현을 해줬는데, 관절 자체는 크게 움직이면 좀 위험할 것 같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딱 이만큼 움직여주면 무릎 관절은 굉장히 많이 움직이지만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는 오, 다리가 약간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체 쪽은 움직여지고요. 팔꿈치 가동도 기본 정도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근데 많이 움직여주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꼬불꼬불해지기 때문에 살짝 잡아주면서 가동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뒤로도 오, 움직여집니다. 뒤로도 꽤나 젖혀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안에 있는 바디가 아까 어깨가 좀 빠지듯이 좀 무리하면 안쪽에서 조금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스탠드를 열어서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아, 스탠드. 아, 단독 영화 버전답게 물이 이렇게 탁 튀기는, 파도가 촥 튀기는 듯한 느낌을 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어? 아이, 깜짝이야. 건전지 넣는 부분이 있길래, 오, 여기 혹시 불이 확 들어오는 거 아니야? 파란색 그 밤바다에 그 촤 달빛이 내리쬐서 여기가 촤 불이 라이트가 들어오는 그거를 표현한 거 아닌가 했는데, 막아놨네요. 불이 안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좋다 말았네요. 스탠드는 이런 식으로 꽂아주면 되고요. 아쿠아맨 이런 명판 이런 건 없네요. 그러면 이게 메라가 혹시 나오게 된다면 메라도 이런 스탠드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이 아쿠아맨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메라 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매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아쿠아맨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바닥에 세워주면 좋겠지만 얘가 다리를 살짝 벌린 포즈가 멋있기 때문에 이 아래에 세우려면은 좁아서 어차피 들어가지도 않아요. 파도를 치게 만들어 놓은 건 좋지만 파도 위에 이렇게 발을 얹어놔야 된다라는 거 그런 점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손 파츠는 이렇게 초록색 손, 펼친 손 한 쌍, 주먹 쥔 손 한 쌍, 창을 잡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손 한 쌍에서 기본이죠. 세 쌍이 들어있고요. 그 외에는 유일한 무기인 창이 하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아쿠아맨 자체가 로즈가 많이 필요 없는 캐릭터긴 한데 저스티스 리그에서는 아쿠아맨이 마더박스까지 있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 녀석은 딱 요거 하나 들었습니다. 스탠드와 기본 손 파츠 외에는 아틀란의 창이라고 할까요? 창이 있습니다. 영화 스포일러 있습니다. 아틀란의 창도 선택받은 자만이 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이슨 모모아 아서커리죠. 아서커리가 가서 이걸 탁 뽑을 때 시련이나 고통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뽑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수트 탁 입고 마지막에 착 나오는 예고편에도 많이 나왔던 그 장면이 나오는 건데 임팩트는 조금 약하지 않았나. 야, 또 이 황금색 창이 진짜 또 멋있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멋있다 또 이렇게 놔두니까 저스티스 리그 버전의 아쿠아맨과 비교를 안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저스티스 리그 버전의 아쿠아맨을 가져와 봤습니다. 살짝 구부리고 있는데 키가 비슷하고 여기 스탠드가 좀 높죠? 빼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뺐을 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 역시도 이렇게 비교해볼 수가 있겠죠. 엄마의 창이었을까요? 요거는 선택받은 자만이 들 수 있는 아틀란의 창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뒷부분도 다릅니다. 창이 굉장히 커요. 제이슨 모모아의 얼굴은 제가 봤을 때는 복붓입니다. 복붓이고요. 눈알 색깔이 좀 다릅니다. 여기가 지금 약간 그냥 일반 흰 눈동자, 회색 눈동자였다면 아쿠아맨의 눈동자는 약간 붉은색, 약간의 노란빛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눈동자 위치도 여기는 정면에 살짝 상단을 보고 있다면 단독 영화 버전의 아쿠아맨은 살짝 우측 상단을 보고 있습니다. 팔의 보호대도 다 다르게 생겼고요. 뒤에도 엉덩이가 보이는 반면에 스커트로 가려져 있습니다. 아쿠아맨의 심볼은 그대로 되어 있고 같은 물고기 모양의 디자인이긴 한데 이렇게 아쿠아맨 단독 영화 버전이 조금 더 비닐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수트 되겠습니다. 바지는 똑같이 천으로 만들어져 있는 재질인데 위에는 똑같이 천 재질로 되어 있지만 이 녀석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가 위아래가 갈라져 있고 관절들이 보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설계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은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지만 조금 뜨는 부분들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버전은 관절들을 다 안쪽에 넣어주고 겉에 옷을 입힘으로써 완성도가 좀 높아진 느낌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움직여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표정이라도 좀 다른 헤드가 들어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아쿠아맨 단독 영화 버전의 아서 커리에 이어서 보여드릴 제품 저스티스 리그 버전의 슈퍼맨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 녀석 진짜 너무 오래 기다렸고 아니 웬만하면 이게 나올 법도 한데 뭐 거의 2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안에 슈퍼맨의 특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구현하면서 뭔가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스티스 리그 버전의 슈퍼맨입니다. 헨리 카빌의 얼굴이 이렇게 있고요. J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저스티스 리그 표현을 해놓은 것 같고요. 슈퍼맨이라고 써있고 뒷부분은 저스티스 리그 박스아트의 패밀리 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혼자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 플래시, 사이보그,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아쿠아맨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박스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도대체 왜? Why?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굉장히 단순한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지금 약간 보시면은 패킹이 손이랑 헤드랑 본체 요거 외에 특별히 다른 파츠들이 들어있는 것 같진 않아요. 한번 열어서 보면 오 좋다 좋아. 오 와 바디 봐. 와 나옵니다. 망토가 나옵니다. 빠바밤 빠바바밤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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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 너무 좋아. 우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슈퍼맨입니다. 와 이 허벅지랑 이 팔 근육 구성 오 영롱해 너무 멋있습니다.
헨리 카빌의 얼굴입니다.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완벽하고요. 헤드가 최대한 일체형이 된 듯한 그런 느낌. 이질감은 조금 덜한 것 같고 영롱한 눈에 약간은 넓은 이마들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특히나 제가 놀란 건 근육형 바디입니다. 이 바디 자체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좀 있고 어깨에, 가슴에, 배에 이런 근육들도 움직여지게 되어 있고 비닐이 아닌 좀 천재질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내구성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살짝 구부렸을 때 옷을 이렇게 좀 정리도 해주면 조금 더 예뻐지고요. 이렇게 펼쳐도 드러나는 이 식스팩도 너무 멋있고 팔의 근육들 그리고 이런 스티치 부분들 빛이 났을 때 좀 이렇게 반짝반짝 하잖아요. 요거는 기존의 슈퍼맨의 수트에는 제가 못 본 그런 느낌이고요. 허벅지 이런 근육들도 굉장히 표현을 잘 해줬습니다. 등쪽도 보시면은 지퍼를 달아줘서 열 수도 있게 되어 있고 엉덩이 부분, 종아리 부분까지도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근육이래. 관절을 한번 볼게요. 와 관절이 요 정도 움직이네요. 아 관절이 요 정도. 원래 근육 빵빵한 친구들이 많이 못 움직여요. 종국이 형님이나 이종훈 선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육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안 움직입니다. 그거를 조금 이렇게 하체 운동은 상대적으로 좀 덜했나 좀 많이 움직여지네요. 네 이런 구부림 좀 되고요. 양쪽으로 벌어지면 엄청납니다. 와 이 슈트가 뭔가 새롭게 뭘 고안을 한 것 같아요. 앞으로 구부림이 조금 없네. 아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고관절이 앞으로가 많이 안 구부러지는 거 외에는 양쪽 벌림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고요. 발목들도 지금 일체형 같지만 안에서 관절들이 놀아납니다. 아주 요 앞꿈치는 안 움직이네요. 허리 쪽은 어떻습니까? 허리도 한 칸 정도 요 정도는 구부려지고 트위스트도 당연히 됩니다. 이 수트 때문에 원래 관절을 많이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도 보여드리려고 움직여봤고요. 목의 움직임은 날아야 되니까 뭐 요 정도까지 움직여지고 목 자체는 일체형입니다. 헤드만 움직여지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제는 친숙한 저스티스 리그의 스탠드가 들어있고요. 손루즈 외에는 헤드 하나 들었습니다. 헤드 하나. 손루즈는 이렇게 주먹 쥔 손 한 쌍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손 한 쌍 네 손가락은 살짝 모아놓은 손 펼친 손 한 쌍 이렇게 조금 더 펼친 손 한 쌍 해서 총 네 쌍의 손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파츠가 없는 슈퍼맨 왜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을까요? 바로 특별한 헤드 파츠가 하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3, 2, 1 살짝 무섭습니다. 네, 이렇게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듯한 표정을 하고 실제로 불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맨에 이렇게 건전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 이게 되나? 노말 헤드 빼고 인상 쓴 헤드를 넣어주고요. 이렇게 넣어준 상태에서 얘를 살짝 들어주면 이렇게 빠집니다. 힘들게 안에서 잡아 빼실 필요 없고 아, 이거 하는데 엄청 오래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불이 들어온지 나만 확인 한번 해보고요. 불이 쎄. 여기에 건전지를 넣고 불을 켜주면 두 개의 라이트가 들어오고요. 이 두 개의 라이트가 헤드, 눈에 딱 맞는 겁니다. 한번 실어볼까요? 지금은 안 들어오죠? 꽉 넣어주면 와 이런 식으로 해서 오 멋있어. 불이 들어옵니다. 와 이거 진짜 멋있다. 화면상에서는 눈이 약간의 노란빛이 드는데 실제로 보면은 눈도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와 이렇게 해서 좀 숙여서 아 하면서 하면 더 무섭게도 보일 수 있고 살짝 들어 올려주면 라이트는 이렇게 들어오는 좀 신박합니다. 상상 속에서 배트맨과 싸울 때도 이렇게 했고 스테판 울프와 싸울 때도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슈퍼맨의 시그니처 무기 아니겠습니까? 혼자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하지만 슈퍼맨 혼자서는 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고 이렇게 불을 끈 상태에서도 눈 안쪽이 살짝 하얗긴 하지만 이렇게 놔둬도 나쁘지 않... 근데 약간 이불 같다. 이불. 악마 같은 느낌도 살짝은 있네요. 그러니까 화가 난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그런 헤드입니다. 아 너무 멋있죠. 마찬가지로 맨 오브 스틸의 슈퍼맨과 비교를 또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맨 오브 스틸 제가 초반에 리뷰해드렸었는데 스탠드가 멋있죠.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맨 오브 스틸의 헨리 카빌입니다. 시간도 지나서 얼굴도 조금은 변한 느낌도 있지만 딱 봤을 때 머리가 좀 더 짧아지고 숱이 조금 더 없어진 듯한 느낌도 조금 있고요. 파마가 조금 되어 있고 웨이브가 여기는 좀 더 짧게 쳐 있는 모습입니다. 얼굴형도 조금은 변한 느낌이 좀 있어요. 좀 젊은 시절에
헨리 카빌과 조금 더 샤프해진 저스티스 리그 버전의 슈퍼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특히 이런 수트의 색깔 자체가 많이 다르잖아요. 조금 어두운 계열의 느낌이라면 요거는 또 살짝 천 재질이긴 한데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아, 요거까지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요 녀석은 조금 더 짱짱한 비닐 재질의 천이라면 요거는 그냥 진짜 천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오돌토돌한 원래 맨 오브 스틸의 요런 심볼이었다면 조금은 프린트가 되고 반짝반짝거리는 요런 느낌이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벨트나 요런 부분들이 다르고, 여기가 까만색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반짝이는 띠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손목 부분도 좀 다르고요. 이어지는 망토의 시작 부분도 조금 다르게 생겼고, 망토 색깔도 다릅니다. 신발에도 포인트가 조금 더 들어가 있죠. 올라가도 다시 내려오려는 요런 관성이 좀 있는데, 저스티스는 딱 올라가서 고정, 딱 내려와서 고정이 되는 관절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멋있는데, 그래도 이 저스티스 리그 슈퍼맨이 훨씬 더 멋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느낌이 좀 있고. 와, 씨, 이렇게만 해도 멋있잖아. 이렇게 해서 무기도 거의 없지만 피지컬은 엄청난 두 히어로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저스티스 리그 버전의 슈퍼맨과 아쿠아맨 단독 영화 버전의 아쿠아맨 이렇게 만나봤고요. 진짜 약속 지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이 50만 뷰가 넘으면 핫토이 DC 피규어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50만 뷰 가자!